화산이 분화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 지구상의 아무 장소에서나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화산이 분화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와야 되니까 마그마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 앞에 앉아서 이런 설탕을 불에 넣어 녹죠. 네. 그것처럼 암석에도 열을 가하면은 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지하 100km 밑에 있던 암석이 지하 50km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100km 두께의 암석이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50km는 50km에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는데, 100km 밑에 있던 암석이 올라와서 압력이 감소되면은 꽉 조여 있던 힘들이 느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면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암석은 그 장소에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함수유체라고 해서 일본에 가면 일본 해구라고 있는데요. 일본 해구가 있으면 해구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또랑 바다의 깊은 수심 5,000m, 6,000m, 7,000m 이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 지구의 맨 바깥쪽으로 있는 지각과 최상부 멘틀을 이루는 딱딱한 부분인데 딱딱한 부분이 대륙 쪽에 있으면은 대륙판이라고 하고 깊은 해양에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하는데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서 멘틀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밑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 있던 물들이 짜여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대륙판 아래쪽에 쐐기형 멘틀이라고 해서 그 멘틀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암석들은 가만히 있어도 물이 들어와서 용융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녹게 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장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일정한 깊이에서 다 같은 압력으로 누르는데 주변은 고체 상태인데 이게 액체 상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부력에 의해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쭉 떠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요게 이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상승하면서 그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그 액체 안에 용존 가스, 녹아있는 가스도 빠져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의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액체 상태로 그대로 나와서 동그랗게 이렇게 쓰이면 용암 도움이라고 하고, 용암이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처럼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압력이 독립만세 해가지고 다 압력이 가스들이 압력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이 예를 들면은 사이다나 맥주 같은 거 그 흔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액체 상태죠. 뚜껑을 탁 따면은 뚜껑을 따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면 거기 있는 기포들이 전부 거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품으로 바뀌면서 거품 사이에 물방울이 지면으로 나오면서 식은 게 그게 뭔가 화산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나오든 고체 상태로 나오든 지하에 녹아있던 마그마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